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모터스 윤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매물 뉴 투싼 IX 차량입니다. 현대를 대표하는 소형 SUV라고 할까? 네. 투싼 IX. 지금 뭐 올뉴 투싼 뭐 이런 식으로 쭉 시리즈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은 차량이죠. 자, 이 녀석은 뉴 투싼 IX 차량이고요. 디젤, EVGT, 이륜, 스마트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13년 7월에 최초 등록을 했고요. 2014년 형식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주행거리는 95,3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뭐 일단 스마트 스페셜이라고 하면 투싼 IX는 4가지 등급이 있어요. 4가지 등급이 있는데 뭐 스마트 스페셜, 모던,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녀석은 밑에서 두 번째. 그래서 스마트 스페셜부터 시동 버튼, 네, 버튼 시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도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고, 추가 장착으로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가 추가 장착하는데 한 20만원 정도, 네, 얼마 안 하는 비용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실용적인 옵션이라고 봐야죠. 여름에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투싼 IX, 뉴 투싼 IX 차량을 판매하는 금액은 1,140만원입니다. 1,140만원. 뭐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급 매물에서 상당히 좋은 금액에 최저가란 말씀 안 드릴게요. 비교해 보십시오. 직접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1,140만원 기억해 주시고요. 외관 보면서 뭐 타이어 상태나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투싼 IX죠. 뭐 준수하게 여러 연령대층을 공략하고 여러 연령대층에서 선호하는 차량 중에 한 대입니다. 아주 준수하고 대중적인 차량이죠. 자, 뭐 전조등 쪽 보면 적절한 크롬과 블랙 베젤로 아주 멋스러움을 강조해 주고요. 이 차도 눈썹이 있네요. 그리고 밑에 안개등, 그릴, 전체적인 전반적인 느낌 깔끔합니다. 휠이 그래도 이 블랙크롬이라 그럴까? 다크 그레이 색상인데 휠이 상당히 예쁘네요. 그죠? 그리고 휠 상태도 깔끔합니다. 자, 타이어는 뭐 이제 거의 다 돼가네요. 한 20% 정도 남았다고 봐야겠어요. 예, 그래도 뭐 아직 교환할 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 보면 저쪽 밑에 사이드 스태프 쪽에 커버가 되어 있는데 가니시라고 하죠. 그 부분이 광택 내면서 광택제가 좀 묻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외관 상태는 뭐 엄청나게 깨끗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보면 저 운전석 핸더 쪽은 판금을 하고 도색을 한번 했어요. 그죠? 그거 외 부분 뭐 문짝이나 뒷문짝 뭐 뒤 핸다 이쪽으로도 깔끔한데 약간의 스크래치들, 기스들은 살짝 보이고 이런 문콕들 보이네요. 뒷타이어도 이제 얘도 다 됐네. 뒷타이어는 조금 더 안 좋아요. 뒷타이어는 약 10% 네,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는. 자, 뒤쪽에서 봤을 때 어떤 이런 면 상태인데, 바디 면 상태를 보면 앞에 휀더 그리고 앞 문짝 그 정도의 판금이 조금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이제 매트를 사제로 이렇게 깔아 놓으셔서 상당히 깔끔해 보이죠. 네, 그리고 스페어, 네, 속도 제한 스페어 들어가 있고 자키 있고 그리고 지금 공구 있고요. 뭐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폴딩을 했을 때는 상당히 넓어집니다. 작은 짐들이나 그런 짐들은 충분히 적재하실 수 있다라는 거. 투채널 블랙박스인데 블랙박스 후방께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후미 쪽에는 일단은 뭐 후방 센서 4군데 자리 잡고 있고요. 어우, 조수석은 깨끗하네. 예, 조수석은 지금 아주 깨끗한 상태예요. 판금 들어간 곳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전체적인 느낌으로 봐서는, 아, 근데 여기 너무 아쉽다. 여기 약간의 문콕, 예, 살짝 보입니다. 문콕이. 자, 전체적인 조수석 느낌은 아주 좋네요. 깔끔합니다. 근데 뭐 일단 전반적으로 뭐 이제 10만 킬로가 다 돼가는 차량인데 전체적인 느낌은 아주 깔끔해요. 네, 이렇게 보시는 그대로,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대로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 문을 열었어요. 여기 보면 뭐 윈도우 스위치나 접이식 밀러 버튼, 여기도 이 차도 시공을 해놨네. 색상은 다 이 색상으로 깔맞춤인가? 까는 차마다 다 이 색상이네요. 네, 브라운 톤에
이렇게 5D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계기판 밝기 조절 등하고 핸들 열선 뭐 이렇게 보이고요. 주행 거리는 95,300km 주행을 했어요. 네, 엔진음 굉장히 일정하고 좋습니다. 네, 아주 씩씩한 엔진음을 들을 수 있고요. 자, 핸들 상태를 보면 핸들 상태는 뭐 아시죠? 썩 좋지 못합니다. 네,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예. 7시부터 1시까지. 예, 좋지 않네요. 자, 그리고 오디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갔죠. 그리고 블루투스 전화 바꿔 끄고. 자, ECM 룸밀러 빠졌습니다. 스마트 스페셜에 추가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블랙박스. 예,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상단 매립하셨습니다. 내비게이션 후진 넘으면 후방 카메라 아주 작동 잘 되고요. 이 밑으로는 오디오. 네, 그리고 밑으로는 비상등 뭐 TCS 에코 모드 버튼 보이고, 자, 에어컨 공조기 액정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리고 좌우 열선 그리고 가운데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운전석만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V 시거잭하고 시거잭 2구 USB 억스 아이팟 단자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수납함이죠. 체인지 레버 쪽. 체인지 레버 쪽이 상당히 깔끔하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 네, 아주 그립감 좋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스마트키 보이죠?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있어요. B급은 아닌데 그냥 B+급 정도 줄까요?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자, 실내등 지금 문 열어놨으니까 켜져 있고 천정 상태. 전반적인 실내 느낌은 그냥 B급 정도 됩니다. 저는 뭐 여기에는 뭐 도어트립에는 특별한 포인트로 되는 부분은 없어요. 네, 요 손잡이 정도. 그리고 이쪽 뒷좌석도 5D 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고요. 뒷열 안전벨트 가운데 자리까지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뒷시트 느낌은 깔끔하네요. 저는 칭찬해 줄 만한 거는 썬팅 상태가 아주 좋아요. 뭐 빵꾸가 났거나 뭐 그런 부분 보이지 않고 아주 깔끔합니다. 예, 전면에는 썬팅이 안 돼 있어요. 애초에서 이제 현대에서 만들 때 산타페를 고급형으로 만들었다면 이 투싼 차량을 보급형, 예, 보급형의 차량으로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전체적인 운전 성능이나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차량이고 최고의 컨디션이니까 오셔서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뭐 이제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예, 그런 아주 그냥 보급형 차량, 준수한 차량을 소개시켜 드려봤어요. 뉴 투싼 IX 소개시켜 드렸고요.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2013년 7월 등록에 14년 형식이고요. 주행거리 95,300km, 사고 아예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스마트 스페셜 등급이라는 거, 그리고 1,140만 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